내일 시장은 어떻게 또 흘러갈까요? 내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, 대비해야 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오늘도 좀 하락세를 나타낸 상황입니다. 내일은 또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? 우선은 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정말 뜨거웠었는데, 근데 이제 공매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테마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. 뭐 테마에 대한 이슈로 지금 끝나는 부분이고, 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겠지만, 이제 뭐 공매도에 의한 이좀 가려졌었던 또 매크로 지표, 그리고 어제처럼 이제 국채 금리 또 유가 하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좀 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이제 그 매도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많은 상황인데, 근데 우선 매도가 지금 매도세는 좀그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제가 본다고 했을 때는 아직 수급에 대한 주체가 지금 시장에서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예측을 할수 없지만, 근데 오늘 시장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주가가 좀그 전체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가는 종목들이 어떤 그 테마라기보다도 실적주들이 좀 많이 좀 갔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, 그리고 실적이 잘 3분기도 나왔지만은 주가가 많이 안간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참 미국의 뭐 나스닥도 계속 오르는데,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잘못 가는 게좀 아쉽다라고 좀볼 그러게요. 수 있겠는데, 하지만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금 뷰가 뭐 나스닥을 본다고 하더라도, 지금 뭐 AI나 다시 이런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미국으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우리나라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시장의 하락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수급이 뭐 뚜렷한 주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시장에 뭔가 활력을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우선은 실적 주들을 이제 종종도 그렇지만은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야 되는 게좀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섹터보다는 우선 종목에 대한 집중을 먼저 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근데 최근에 이 전체 섹터를 봤을 때도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오는 그 종목이 바로 이제 화장품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근데 이 화장품 업종이 뭐 실적이 좀잘 나와서 간다라는 것보다도 우선 그 전에 그 아모레퍼시픽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그 전에 너무 우려감이 컸던 탓이었는지 과대낙폭에 의한 이 실적 그 과대낙폭에 있던 이 저평가에 대한 시장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, 물론 이제 대형 그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보다 그 다음이 중소형보다 이 OEM, ODM 업체들이 좋긴 하지만, 이 대형 이 화장품 기업들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화장품 업체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, 뭐 중국도 광군제,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할인 기간이죠. 할인 기간 때 그전에도 그렇지만은 가장 이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 제품이 이 어떤 휴대폰 다음에 가장 화장품이라고 좀볼수 있거든요.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기대감을 조금씩 지금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화장품 주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, 그전에는 항상 중국 쪽에서 의존도가 컸죠.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 화장품을 거론됐던 그런 시기였는데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숙제로 좀 남았었는데, 지금 이제 대형사들도 그렇고 이 매출 이제 수출 비중에서 중국 쪽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,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체질 변화가 일어났을 때
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내년 전망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슬림화를 해야 되는데 대형사들도 뭐 좋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 OEM, ODM 업체들의 그 실적이나 주가가 좀 많이 좋거든요. 뭐 코스메카 크리아도 그렇고 뭐 그 밑에 있는 뭐 잉그루드랩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1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 브랜드 쪽에서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뭐 뷰티시킨이나 뭐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화장품 업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. 그 안에서도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으로 저희가 세분화해서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한번 잘 선별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작해서 저희 시초가에 시작할 때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? 롯데웰푸드를 말씀드리는데 롯데웰푸드 어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우선 가는 이유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이 4분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가가 행진을 좀 벌였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 신고가 라고 치더라도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네. 우선 3분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806억을 기록했죠. 원래 그전에 전망치가 이 730억대였는데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온 그런 모멘텀이 저는 이제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이 내년에 상반기 때의 이런 실적 그 3분기 실적 이상을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롯데웰푸드가 이 국내 비중도 그렇지만은 해외 쪽에서의 이 매출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저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이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이 종목들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잘 가고 있거든요. 대표적인 뭐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라면 업체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웰푸드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롯데웰푸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? 우선 증권사들은 지금 14만 원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. 지금 이런 실적 추세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주가 14만 원 말씀을 드리지만은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롯데웰푸드 최근에 시세가 좋은 상황입니다. 시장이 어려워도 잘 가고 있는 롯데웰푸드의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해보시고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잘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이성웅 차장과 내일장 미리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